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알싸하고 맛있는 건강에 좋은 평강입니다. 네, 평강을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할 거고요. 생강은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좋아합니다. 생강의 효능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고요. 평강은 맛있고 감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었고요. 이제 씻는 거는 생강청 만들기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평강을 만들다 보면 너무 작으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떻게 면이 크게 나올까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저는 연구하잖아요. 저는 이런 찌꺼기 안 써요.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서 이거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것도 좀 잘라버리세요. 이게 들어가면 나중에 지저분해지거든요.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건좀 잘라내가면서 이거를 팔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작품이 나와요.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분하게 안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이것도 저는 안 써요. 이렇게 공기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길게 길게 이런 것도 저는 좀 다듬어 버리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거는 아예 제거를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 근수를 달아보려고요. 최대한 얇게 썰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아예 여기다 물에다 담가가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녹말 물을 빼고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담가 놓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리고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작은 게. 이런 지저분한 거는 넣지 마세요. 이따가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나오나. 이렇게 길고 좋은 것만 가늘게 썰어서 이제 녹말을 깨끗이 씻어내고 두번 씻어갖고 올게요. 생강 500g밖에 안 되네요. 제가 많이 사왔는데 많이 나가버려서 거의 한 400g이 나갔어요. 그 대신 굉장히 이쁘죠?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500g 준비했고요. 저는 이거를 5시간, 6시간 안 담궈놔요. 왜 그러냐면 그 알싸한 맛이 사실은 몸에 좋은 거, 건강한 맛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과자처럼 막 한꺼번에 막한 주먹씩 먹을 것도 아니고 한 개, 두 개씩 이렇게만 먹을 거기 때문에 그 맛있는 매운 맛을, 알싸한 맛을 저는 즐기고 싶고요. 또 손쉽게 하기 위해서도입니다. 두번 깨끗이 헹궜고요. 이제 생강을 끓는 물에 데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한 번만 하기 위해서 두 번씩 데치시고 이럴 필요 없이 한 번만 하고 지금 이 물도 버리지 않고 생강 차로 먹으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는 거는 안 써지더라고요.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생강 차로 쓸 수도 없고 그냥 그래요. 약간 맹해요. 그래서 저는 또 연구했어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요리도. 두 번씩 모타로 데쳐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 불에다가 그냥 퍽퍽 끓일 거예요. 그리고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또 끓여줄 겁니다. 지금 먹어봤더니요. 완전 진한 생강차입니다. 근데 좀 별로 맛없는 독하기만 해요. 여기다 생강청을 조금 타셔서 드시면 맛있는 생강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 번만 건져내고 헹구고요. 요거 버리지 마시고 이제 생강차로 드시면 됩니다. 초간단이죠. 여러분, 여기는 모양을 위해서 백설탕 써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500이잖아요. 설탕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끝나고 나면 결정체가 또 많이 남아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힘만 드세요. 저는 200만 쓸게요. 원래 3분의 1만 쓰는데
오늘 가늠하기 힘들어서 200만 쓰고요. 불 올려주시고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그냥 돌아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막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쉬워요. 그래서 자주 하실 수 있어요. 쉬워야 돼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약불에 이거 보르르 해갖고 금방 끝나면 맛없습니다. 조금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오래오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전체가 끓어야 됩니다. 전체가 지금 부분적으로 끓잖아요. 전체가 끓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분 이 쿠킹 후라이팬 오늘 연근조림 하려다가 연근을 사다 놨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많이 썩어버렸네요. 그래서 못하고요. 다음에 꼭 할게요. 연근조림 하는데 데치는데 까매졌다는 거 안 그렇거든요. 절대 안 까매집니다. 제가 해보면 아세요. 여기다 오만걸 다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평강 여기다 못하겠죠. 까매져서. 까매지지 않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막 뭐가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고요. 세수세미를 쓰셨을 때 계속 닦을 때마다 까맣게 좀 돼요. 몇 번만. 몇 번만.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죠. 여기서 만약에 까만 게 나온다면 평강 여기다 못 합니다. 보세요. 요 안에까지 끓어야 됩니다. 요 안에까지 이제 펄펄 끓 때까지. 센 불.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약불로 옮겨서 오래오래 결정체가 생길 때까지 약불로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좀 약불로 줄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이게 작품이 나와요. 보루루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약불로 해서 가끔 져서 주세요. 가끔. 그래도 지켜보시면서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좀 정성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주 하셔도 되니까 조금씩 하세요. 저도 맨날 많이 해버릇해갖고 오늘 좀 성에 안 차는데 천하 싶네요. 조금 하니까. 지금 잠깐 놓쳤더니 탈락 그래요. 꺼버리세요. 이럴 때는. 꺼버리시고 아주 약한 불로 해. 완전 약한. 순간적으로 탈락 그러네. 이제 이 정도 전도가 좀 이 정도 되면 진짜 약한 불로 줄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순간 타요. 여기서 좀 어려워요. 이게 설탕 결정체가 나올 때까지 좀 돼요, 돼. 몸이 좀 됩니다. 신경 써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결정체 나왔잖아요. 불을 진짜 죽을 똥 말 똥 하셔야 됩니다. 요 때가 좀 힘들어요. 그 전에는 힘들 게 없어요, 사실은. 이때가 힘듭니다. 제가 설탕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이걸 다 말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설탕은 3분의 1만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황 대장님은 단 거 싫어해요. 그래서 설탕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많이 묻겠지요. 근데 이미 졸였기 때문에 이 몸에 꼭 안 붙어 있어도 돼요. 다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있죠, 설탕에. 이거는 요리에 써도 돼요. 버리지 마세요. 그거 생강 태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타먹어도. 그렇지. 국물 나온 거. 이제 원래 꿀에 타 먹는데 이거는 요리에 넣어도 되고 생강차 드실 때 하셔도 되고. 다 끝났습니다. 천하 쉽죠. 안 쉬운가? 지금은 이제 말라야 이게 말라야 딱딱합니다. 맛있어. 독하지도 않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털어내세요.
털어내시고 이제 세팅하고요. 너무 이쁘죠? 기니까. 짧게 해놓으면은 다 잘라져 버려가지고, 아,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른 그릇에 덜어내놓고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뭐 동량으로 넣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끓여놓은 물이 요만큼 남았어요. 악착같이 다 쓰죠. 요것도 아까우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막 끓이세요. 그러면 오늘만 그냥 설탕에 드세요.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죠. 이렇게 한번 끓여서 우리 먹을게요. 세팅할게요. 알싸하고 맛있는 건강에 최고 좋은 평강 완성됐습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